두각만 얘기 두각만 말해. 그리고요, 그 봉사활동을 하려면은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. 계획을. 근데 계획은 여러 사람이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. 한 사람만 세워도 돼요. 근데 제가 일찍 좀 연락 주세요. 저도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. 날 더운데 안에서 하면 안 됩니까? 안 될 줄 알면서 맨날 저한테 시도를 해요. 근데 제가 늘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대로 있겠습니까? 전문 강사로 나가지. 가끔 나가서 바뀌는 말씀이지. 가끔 나가서. 그래서 자,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봅시다. 봅시다. 자, 뒤로 한 장씩만 남겨주세요. 나 볼 때 정말 좋아해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사람은요, 앉는 자리에 자리를 딱 보면 그 사람 스타일 선택이 나와요. 보통 사람들 늦게 오시면 거의 이쪽에 가시거든요. 완전 뒤에 자리 있어요. 볼펜 보시랍니다. 볼펜 없어요? 아, 형, 하나 드릴게요. 일단 2인 1조로 쓰세요.